이것들을 맨날 물어봐야 하는 이야기 대답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도대체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 설명 내지는 확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 관절을 고소하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병원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들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정경들이 경찰들이 막아서는 이유를 뭐 이야기로 대주든가 물어봐도 얘기 안 하겠죠. 어쨌든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천안 하나가 좀 처벌된 것들인데 여전히 아직도 지금 박근혜 가고 난 이후에 박근혜를 한국으로 보냈던 이유가 바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호소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의 충견 노릇을 했던 그 습성들을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고 뭐 그 짓거리들을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때 들어갔습니다. 5월 9일이 선거하고 지금 사전 선거도 하고 있는데 바뀐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가 구속이 됐어도 달라진 게 없다. 그 무리들이 아직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유한국당인가요? 새누리당? 네. 나온 대선 후보들 너무 뻔뻔하죠? 반성이 없어요. 반성. 이 임근님이 고국농성 21차 단식농성 21차 건강 악화로 지금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 막고 있고 접근을 차단을 시키면서 지금 119 구조대는 저쪽에 와 있고 지금 내려오셔서 저도 갈 겁니다. 에이 씨발 그만 좀 찍어내라고. 아유 진짜 경찰들 되게 되게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만은 아니냐고. 너만은 아니냐고. 아 뭐하러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나오자마자 지금 인권 1인이나 이런 걸 할까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정경들 엄청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게 한쪽에 투명하고 한쪽에 뜬다고 너 한쪽에 투명하려고 하는 경찰들 한쪽에 투명하려고 하는 거야? 여경들도 있어요. 한쪽 아니냐 그게 11년 뜬다고. 아이 경찰 그래도 안전해요 빼라고. 나가놓고 Thank you.
119 대원들이 올라가서 차라리 그냥 폴리스 라인만 차고 안 해. 왜 사람들이 가서 차냐고요? 타고 가는 거지. 부상자가 있는데 옮기는 거를 갖고 올라가서 부르는 거지. 이라고 씨 너무하잖아. 뭐하러 얘기했어요 끝까지. 대기실은 혼란치던 거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얘기하시는 네 저하고 변호사님하고
분수를 빼는 게 뭐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너희 집에 경찰이 있네. 인간성도 없냐? 얘네만 빼자고 이렇게 해.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밀면은 아, 얘들아 엄청 처리합니다. 밀지 마세요. 해. 밀지 마세요. 헛소리 하라고.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사람 밀지 마세요. 한달 야수냐고. 아니 너 많다 이거 누나 빼라고 그게 두들만. 저희가 뭐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한 번도 가면은 거 하나 모르시잖아요. 아니 누가 들어오냐고 안 들어왔잖아. 아무도. 지금 여기 앞에를 막는 거는 이 노동자분들이 이인근님이 내려왔을 때 얼굴도 좀 보고 싶어서 여기 모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는 여경하고 더 많은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항의에서 일부는 빠져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핸드폰으로 야, 너 지금 야 언제부터 니네 핸드폰으로 체증했어? 왜 불법 체증해? 핸드폰으로 체증을 하. 제 사진 찍어, 제 사진 찍어서 올려. 핸드폰으로 찍으면 돼요. 지워, 지워. 야, 지워, 지워, 씨발놈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 밖에 가서 누워서 서 있는데 왜 체증을 하는데? 그럼 나다. 핸드폰으로 체증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핸드폰으로 뒤돌아서 핸드폰으로 체증 말고 괜히 핸드폰 꺼내가지고 체증하고 그러지 마요. 자유사진 필요 없으니까. 장갑. 문을 문을 잠갔네요. 시간이 많았다. 그래도 좀 늦었는데 시간이 많아요. 자극하는 친구가 골라서 하고 있어. 이제 핸드폰으로 체중을 안에서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열을 받게 했네요. 아직 안 내려오시는데 지금 들 것 같은 것만 들어간 상황이고 저도 카메라를 안 갖고 와서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핸드폰으로 찍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갔고요.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직 여기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차라서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문이 열리는데 아 저기 구급대원 한 명만 나오시면 지금 건강 악화되신 분이 준비하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해고 노동자분께서 두 분이가 올라가셨는데
단식농성 22차고 이런 상태까지 온 거는 이제 너무너무 이야기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런 고공농성을 하시게 되는 건데 노동 문제도 문제인데 노동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후보님들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경제만 얘기하고 노동자들의 이런 문제나 인권 문제는 사실 대선에서도 많이 이야기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지금 다른 일로 여기 왔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켰어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잘 보이네. 아, 이렇게 되니까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비치면 안 보이고, 아, 이렇게 되면 보이네. 콜로 하자 봐. 날씨 참 더워요. 제가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이 페이스북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공식 페이지? 아, 그러면 어디 비정규직 거기 공식 페이지라고 얘기해요? 네, 공주단. 네? 공동추진위원회 페이지에서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정리해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노동상권 쟁취. 노동상권 쟁취 홈페이지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제 오른쪽으로 저 문에서 보면 제가 지금 바라보는 쪽 제 오른쪽으로 그쪽에서 계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다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만 아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다 오세요. 비정규직 정리해고 예 그 공식 홈페이지 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가야 돼가지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상권 쟁취 추진사업자 공동추진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네 페이스북 찾아가셔서 지금 생중계하니까 봐주세요. 저는 원래 여기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어서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페이스북 페이지 찾아서 생중계 봐주세요. 저도 보고 싶은데 나중에 이걸로 봐야 되겠어요.